우리 역사가 날조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계속 날조된 역사를 가르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29%가 가르친다. 75%는 안 가르친다예요. 20%, 29% 인간들은 날조한 사람들일까요? 가면서 봐. 투표는 14명이 했어. 14명이 했는데 몇 명이 이거 가르친다고 했을까요? 3명인가 4명인가? 이거 프로 어떻게 계산하지? 이것들은 매국노예요, 매국노. 이것들은 저기 그 지들이 쓴 역사 가지고 이거 죽은 나라로 보내야 돼. 왜 남의 땅 뺏어가지고! 어? 이 미친 인간들아. 여기서 역사를 날조해가지고 어? 가짜 역사를 가르치고 있어. 이 사기꾼 새끼들이. 이 날강도 새끼들이야. 요 29% 인간들은 꺼져. 꺼지라고! 재수 없는 종자들아. 숨기다 죽겠네. 아니, 내가 여기다가, 아니, 잠깐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풍산이잖아. 우리 풍산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게 검색을 하면 없더라고. 이게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 홀테. 홀테도 국어사전에는 없대. 그냥 이제 홀테는 그래도 이제 그 네이버 포털이나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요거는 아예 안 나와. 근데 이거는 사실은 사용기간이 짧았어. 원래 처음에 요걸로 나락을 이제 탈곡을 했다가, 요걸로 했다가, 그 다음에 탈곡기가 나왔잖아. 어떤 집은 요거를 늦게까지 쓰기도 했어. 요것도 쓰기도, 요것도 쓰기도 했고. 요거는 이게 발로 막그 눌러, 그 풍금처럼 이렇게 누르면 앵앵앵 돌아가면 신나게 돌렸지. 요거, 요거. 재밌었어요. 뭐, 우리 집은 그 논밭이 없어졌지만 남의 집 가서 이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지. 나는 모르겠어. 어릴 때부터 그 호기심이 많아갖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우리 동네 시골에. 아니, 그리고 우리 작은 집이 이제 그 하면 가서 그 일을 많이 도와줬어. 못줄도 담아주고, 어? 새밥 내가는데 심부름도 해주고. 그래, 멋있겠다고 깔죽거리기도 하고. 이게 한성신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게, 근데 여기가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중국 광저 9년이래요. 아니, 얘 광저가 아니, 광저였나? 이게 뭐였지? 이게 중국 임금이에요. 임금이래. 근데, 그러면 여기다가 천국이라고 써야지. 왜 중국이라고 쓰냐고. 이것들이 헷갈린 거야. 그래서 지들이 이제 중국 해놓고, 이제 왜 중국이냐? 그러니까 또 말을 만들어냈어. 또 말을 만들어냈어. 이 사기꾼들이. 아주, 아씨, 내가 오늘 그 서울시청 직원하고 얘기하는 기분 나빠 죽겠어. 대륙조선은 지구의 중심이라 중국이라고 불렀대요. 그 중국이 왜 지구의 중심이야, 이 사기꾼들아! 아무튼 그 예전에 그 저기 강단 사기 그 교수놈들도 이상한 소리를 했어. 내가 그건 기억 아니 뭐 중국이 뭐 다른 뭐 어째서 뭐 중심이라고 그래서 중국이라고 그랬다고 참나 웃기고 한바 자빠졌네. 그렇게 사기치고 싶냐? 이 사기꾼들아. 아니 내가 여기다가. 이 이제 경복궁 요거를 이제 이렇게 올리고 싶어. 내가 지난번에도 올리려다가 이게 안 돼서 그러니까 요게 하나가 안 돼. 이거는 이렇게 이제 이게 됐잖아. 요게 안 되고 계속 돌기만 해요. 그래서 내가 게시를 못 해서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옮겼는데 핸드폰에는 또안 보여. 보관함에는 없고, 최신에만 있는데, 이 핸드폰, 그 유튜브로 들어가면, 보관함 것만 보인다고. 짜증나 죽겠어, 진짜! 그렇다고
이마 애플이 지금 10시 넘어서 전화할 수도 없고. 아, 전화해볼까? 아, 씨발, 진짜 짜증나 죽겠어. 이게 돌기만 하고 안 돼. 내가 예전에 올리려다가 못 올린 것 같더라고. 아, 씨발, 진짜. 이 사기꾼들이 당당하냐고! 에이, 왜 사기꾼들이 당당해? 어? 내가 얼굴. 아니, 이 핸드폰에 있는 걸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여주고. 내가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 아. 이게 지금 이제 최근 항목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최근 항목이 있고 보관함이 있잖아. 이 보관함에는 내가 이제 조금 전에 보낸 그 경복궁 사진이 안 보여.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항목은 보이는데 이 유튜브가 보관함만 쳐보는가 봐요. 그리고 이 경희대학교 건물, 응? 요렇게 해서 지었다고 하는데 이거 모래억 아니에요? 응? 여기서 저기 했다고 요렇게 지어가지고 어떻게 건물을 짓냐고 요렇게? 응? 몇 층짜리를 이 사기꾼들아, 경희대학교 사기꾼들아. 그래 놓고, 뭐, 요 산이, 뭐, 바위가 많다고, 내가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안 가봤어. 잘 안 가지네. 그니까, 솔직히, 안 가지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응? 필요했으면 내가 진작 쫓아갔어. 산이 있어도, 이 산에 돌을 캐서, 저기 건물을 못 지어. 이 건물을 지을 때 돌하고, 산에 있는 돌하고 내가 볼 때는 틀리다고 봐요. 응? 그리고 여기 모래잖아, 이거! 아, 여기 지금, 저기 한, 여기, 산이라고 모래를 이렇게 해놨어? 근데, 보통, 이거면, 이거 지금, 이거 시멘트 이겼다 그러면, 여기 옆에다 시멘트 이기면서 해야 되잖아. 시멘트를 금방 굳으니까, 바로바로 이겨서 해잖아요. 그럼 이거, 그러려고 여기 해놓은 거야, 요거? 요거? 그, 어디서 이겼어? 어디서? 이거 어디서 갖고 왔냐고. 내가 볼 때 이거 CG로 그렸어요. 어, 이거 CG로 그렸다고. 그리고 요렇게 집을 했대. 여기 돌 봐. 요렇게 저기 지금 고르지 않고 형판 없는데, 어? 어떻게 건물을 짓냐고, 이 멍청한 놈들아. 그리고 또 요거는 요렇게 지어다 날랐대. 이렇게. 네 명이서, 어? 여기서 올라가면, 요 판잣대기가 부러지겠다, 이 미친놈들아! 이 판잣대기가 부러지지 않겠어요? 계속 이거 이렇게 무거운데 돌을 4명, 장정 4명이 쥐고 날르는데? 아유, 돌아버리겠어. 하여튼 끝.